여하튼 잘 하세요.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건 제가 그 아들에게도 이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참고하시라고. 이 아들은 이제 금을 갖고 태어났어. 금 고철. 고철은 그래서 항상 저만 얘가 용광로거든. 용광로. 그래서 용광로를 만나야 돼. 얘는 병화보다 태양빛보다 얘를 더 좋아해. 왜냐면 고철이 용광로를 안 들어가면은 그냥 부식돼서 끝나니까. 그런데 얘가 인연을 빨리 봐줘야 돼. 그러면 사주에서 얘가 있어요. 정화가. 그리고 이 속에도 정화가 있어. 여기에도 있어. 여기에도 있어. 이렇게 봐요. 지장간에서. 그러면 있어도 좀 많이 있단 말이야. 그게 많이 있으니까 얘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는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얘가 원래 경금 자체는 얘가 있고 간목이 있어줘야 얘가 힘이 생기거든. 힘이 생겨서 활활 타올라서 얘를 녹여준단 말이야. 근데 간목에 이 사주에 유무가 있냐 없냐를 봐줘야 돼. 이 사주에서. 근데 여기서 지금 목이 없어. 목. 얘가 없어요. 얘는 이제 원래 재물을 상징해줘. 재물과 여자를 상징해줘. 이 아들에게는. 그러면 얘가 언제 두느냐를 놓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약하니까. 두 번째, 반드시 용광로에 들어가면은 재련이 될때 반드시 물을 만나야 돼, 물. 그래야 단단해져. 물이 없으면은 그냥 이 우리가 톱 같은 경우든 도끼 같은 경우도 자꾸 물에다 집어넣어지는 것은 그걸 가지고 강한 것을 내쳐서 오히려 상대 것을 부러뜨릴 수 있는 힘이 있거든. 견고성을 준단 말이야. 근데 물을 만나지 않으면 재련을 했는데 용광로에서 나왔는데 물을 만나지 않으면 얘가 단단치가 못해. 그래서 얘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임과 계가 있어요. 얘 계수는 녹슬기 하니까 얘는 필요가 없어. 얘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 아들에게는 지금 필요한 것이 이거냐, 임수냐, 그 다음에 간목이냐 이걸 두 가지를 놓고 보는 거예요, 이 아들은. 근데 현재 얘가 없어, 이두 가지가. 그래서 이 아들이 그만큼 열심히 진짜 최고의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자기 운이 조금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은 성격은 어떻냐? 공과 사가 선명하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좀 근데 융통성이 약해요. 흑백논리로 간다는 거예요. 흑백논리. 그래서 이런 태생들은 조금 그런 면에서 융통성을 발휘해 주는 게 좋다. 이것만 좀 참고하라서 흑백논리로 간다는 것은 자기가 옳다 생각해서 옳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첨 아부를 못 떤다는 걸 이야기해 줘요. 얼굴에 표시가 날수 있다는 거예요. 아첨 아부를 떨리면. 그래서 조금만 더 폭을 좀 넓혀 주면 좋겠다. 근데 그 폭을 넓혀 주는 게 임수야. 융통성을 주는 것이. 근데 임수가 없으니까 그냥 올곧다 이 말이 고든. 그래서 자기가 싫은 것을 하려고 할때 얼굴에 표시가 난다 이 말이에요. 임수가 있으면 이런 태생들이 자영업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여기가 이게 약해요. 아하, 여기는 회사 생활하자, 조직 생활하자, 연구하자 이 말이에요. 연구 쪽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이 아들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 이걸 이야기해요. 구획 정렬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여기가 화와 토가 많아. 이렇게 화토가. 근데 여기 26세에서 현재 서른 살이죠. 26세에서 36세 사이가 이때가 지금 을미가 들어왔어. 이 현재 여기 살고 있어. 30세니까. 그럼 여기서는 지금 뭔가 조금 답답해. 26세부터. 여기서는 해외를 넘나들면서 막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할수 있고 하는데, 여기서는 해외를 넘나들 이때부터 좀 힘들어지는 거지. 얘는 뭐냐면, 이때는 아버지야. 아버지가 조금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거나 아니면 사업적으로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아버지가, 아이고, 나 죽겠네 하거든요. 이게 임묘되니까. 그래서 아버지 이 시기에, 26세에서 36세 사이에, 아버지 건강 문제에 대해서 주의하라. 아니면 아버지가 이때 안 좋을 수 있다. 이걸 얘기해주죠. 그 이성 친구를 사귀어도 그래. 이때는요. 여자를 사귀어도 조금 아직은 아니다. 이걸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도움되고 이익이 될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걸 이야기하시죠. 그 다음에 이 애는 또 뭐냐면 돈을 상징해줘. 재물. 그러니까 아직도 이 시기가 막 자기가 돈을 벌고 이런 기운이 좀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런데 여기서 토가 들어왔으니까 토가 많아진 거야 얘가. 토 기운 자체가. 근데 얘는 원래는 천을 기운에 해당이 되거든요. 좋은 기운인데 워낙 강한 모래사막 같은 것이 많이 돌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모래사막은 뭐냐면 공부를 이야기해요. 공부. 공부. 이 공부가 엄청 해도 모래사막 같은 기운이다 이 말이지. 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때를 봐야 되는데 때가 올해하고 내년, 내후년 전체 이제 타이밍이야. 그러면 얘를 가장 필요한 것은 인수거든, 인수. 얘 인수. 그 인수하고 간목을 차지하고 얘가 돈이고 이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경자년이 나오고 경자. 올해가 경자년이야. 그럼 내년 신축이야. 그다음에 이민년이야. 계민년 이렇게 봐요. 그럼 여기는 20년, 21년, 22년, 23년이란 말이에요. 자, 중요한 게 여기서 뭐냐. 경자가 물은 들어왔단 말이에요. 뭔가 운의 흐름에서. 수기운 자체가. 근데 조금은 신통치가 않아. 근데 여기에서 임 자체가 들어오는 시기가 있어, 이때가. 그래서 이걸 참고해봐라. 2020년 내년. 양력으로 11월에서 12월 달 내년 21년 내년 내년 21년 11월에서 12월 달에 이때 찬스가 한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년 2022년도 양력으로 8월 달 찬스 한번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내년 21년도, 내년 21년도 8월 달? 아니, 21년도 아, 12년, 22년 8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년 올해, 저기죠잉? 21년 11월 12월. 아, 그러니까 22년도? 22년도 8월 달? 네, 그렇게 예, 8월 달과 2022년도 11월 달, 12월 달. 11월까지 이거 이 중에서도 얘가 가장 끝이 커. 22년도 이해가 돼요? 이때 이 아들 찬스를 잘 잡아라 이 말이야. 이때가 왜냐면 얘두 가지가 동시 패션으로 다 들어와. 얘가 8, 11, 12월 중에요. 내년 20 내년 11월 달 12월. 12월 그다음에 내후년 내년 8, 11, 12. 네, 그 다음에 내후년 22년대 11월과 12월 최고 가니까 이때 여기서 찬스를 잡아라. 그러니까 지금 30살이잖아. 내년 31살. 31살, 32살. 그러니까 31살 가을부터 32살에 최고의 이때 여자든 모든 기운을 다 잡아라는 거야. 여자고 뭐고 다. 그 다음에 재물, 회사 들어간 모든 최고의 중요한 시기. 이게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때 도전을 해주는 게 좋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근데 앞으로 4년 박사 학위를 따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걸 그만두고 이거를 박사 과정을 받는다면 빨리 여기를 보는 인수를 보는 거야. 인수 기운 자체가 하나, 둘, 셋, 넷 인수가 많아. 공부 기운이. 근데 공부 기운이 많은데 여기가 화니까 만약에 용접 같은 경우 용접에서 만약에 할수 있는 기운은 있어요. 용접을 가지고 이런 사주들이 할수 있다. 경금이니까 화기가 들어오니까. 잘 택한 겁니까, 지금? 36세가 이때가 이때부터 쫙 운의 흐름은 타요. 이 시기부터 이게 여기가 26세에서 35세가 26세 35세 이때가 집안이든 우여곡절을 많이 겪는다는 걸 이야기해 주세요. 네? 우여곡절을
잃어버린 10년. 근데 이 사이에서 아까 그 잠깐의 틈이 나오는 거예요. 틈. 그러니까 뭐냐면 그 추운 겨울에서도 꽃이 피는 경우가 있거든. 그게 아까 그 시기라는 거예요. 그럴 찬스에 탁 치고 들어가라는 거죠. 그런데 박사 과정을 만약에 지금 현재 계속 가야 하느냐, 네. 어떻게 해야 하냐면 여기서 이제 인수가 많으면 공부를 많이 했지만 조금은 공부하는 것에 비해서 좀 약하다 이 말에 풀어먹는 것이. 그러면 저는 박사 과정을 밟는 게 좋냐, 아니면 이런 시기에 어딘가를 소속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느냐, 저는 그 시에 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 내년 1년이 남았다는 거죠. 1년 거의 6개월, 이게 문제인 거죠. 이건 이제 잘 풀어야 돼, 아드님이. 여기서는 만약에 내년 올해가 취직이 되면 저는 다랑이 하라고 해야겠죠. 근데 내년 10월 10일부터 들어온단 말이에요. 취직은 안 들어옵니까, 그러면? 올해는 경자가 들어와요, 취직이. 네. 자가 들어오는데 좀 신통치가 않아. 자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근데 지금 이력서 내 했어요? 아니요. 7월 말쯤 졸업이니까 지금 시기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그래서 직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금액 박사학위를 더 해야 되는데 이제 집안 형편이 안 좋으니까 자꾸 돈을 우리도 나이 먹고 아빠 사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주간에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 대학을 가야 되나 아니면은 주간 대학을 가게 되면 이제 완전 보조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더 갈등이 만약에 네. 주경야독을 한다면 저는 그건 찬성해요. 정말 야 조금만 더 고생하자. 근데 주경야독은 왜냐하면 돈을 벌면서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올해는 취직을 한다 해도 조금 신통치 않다. 신통치 않은 내가 원하는 쪽으로는 좀 안 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회사를 들어가도 내가 최고 마음에 드는 회사를 선택하면 안 된다. 왜? 떨어지거나 안 되니까. 조금 한 단계 낮춰서 차라리 들어가서 주경야독으로 들어가자는 거지. 그리고 내년 만약에 내년 10월달 넘어가자면 그때는 이제 제대로 정상적으로 다시 한번 회사를 자기가 원하는 회사를 응시해봐라 이 말이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 35세를 지나면 36세부터는 이때부터는 쫙 자기 운세가 들어가요. 네. 이게 지금 문제지, 여기서. 아하, 여기서 뭐냐? 이 아들이 실질적으로 나이 30살이지만 골 아프다, 이 말이에요. 뇌가 아파요. 그러니까 집안 형편 보면 자기가 벌어서 해야 할 나이인데 자기가 이제 자립을 못하니까 그것도 이제 부모한테 미안하고 이제 자기가 아직. 왜 그러냐면, 26세 때 을이 이게 이때부터 을 자체가 뭔가 기운이 떨어져요. 집안 기운이든 뭐든지 별로 좋지가 좀 않다는 걸 이야기해요. 근데 을이 돈이거든요. 여기서는 돈. 돈인데 얘가 여기서 힘을 못 잡고 있어요. 근데 얘가 또 돈이지만 을은 뇌혈관이야. 뇌혈관. 뇌가 아프다. 스트레스가 많다. 이걸요. 그래서 이 아드님이 부모한테는 표시는 안 내지만 안 내줘요. 그러나 자기는 많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 아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뭐냐, 한 해의 과정이다. 근데 만약에 이 사주가 50대 들어오거나 40대 들어오면 얼마나 이때는 억울하냐는 거예요. 최악이지. 일찍 겪는 게 좋은 거야. 이게 들어오면 50대 들어오면 빠방 나잖아,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지금 잘 5년이라는 세월 잘 견뎌왔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내년, 내후년 조금씩 흘러가는 게 또 약간 상승으로 가니까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력으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올해 10월달, 내년, 올 10월 내년으로 넘어가서 신축이 들어오면서 축이 들어오면서도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훨씬 여러 가지로는 더 나아. 왜냐하면 천을주인에 해당이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좀 온전하게 여러 가지로 괜찮으면 내년 11월이지 않냐. 이렇게. 좀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결혼도 제가 생각엔 결혼. 네네. 지금 여자친구 있어요. 그 여자친구? 아 그래요. 그러면 결혼도 21년도 내년 11월 이후부터 2022년도 이민년 개묘년 이게 두 자인데 얘가 지금 이게 여자들이에요 여자니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결혼한다면 이런 시기에 하는 것이 가장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럼 하반기 22년 23년 하반기요? 예, 예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22년도가 얘보다는 얘가 더 좋아 22년도가 네. 그래서 그러면 벌써 그러면 32살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결혼시켜도 니들이 한 2, 3년만 더 고생하라. 35세까지만 좀 고생하라. 그 며느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며느리도 지금 저기 석사가 좀 받고 있거든요. 근데 시시커플인데 저희가 하도 가정이 이러니까 좀 기울어요. 그쪽하고. 그래서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 우리 아들은 그 아가씨가 없으면 저는 장가 안 간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 가정이 이제 학비도 대주고 결혼해서 살림해줄 돈도 못 대주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너는 그냥 내 위치만 밟아라. 그럼 걔 아니더라도 너 상대에 맞는 걸맞는 아가씨가 올 것이다. 네 위치를 붙여라. 그렇게만 원래 이런 아들은 네. 여자를 만날 때 네. 연하보다는 원래 연상이 더 낫습니다. 동갑이에요. 그럼 생일이라도 좀 빨랐으면 좋겠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을이 여자인데 이게 임묘돼 있어요. 곧장에 있어요. 그럼 뭐냐 여친이 누나같이 가라 이걸 이야기해주거든. 성격이나 이런 것이 어떻든지. 그래서 이해심이 많아야 돼. 네? 이해심이 좀 맞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들을 보면. 이 아들이 뾰족해요. 뾰족 송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공과사가 선명하다 이 말이에요. 좋게 말하면. 근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흑백 논리 융통성이 약해요. 저 닮아서 그래요. 네? 저 닮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은 이 답은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아들은 계속 조직 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21년 11월 12월에 취직했는데 다시 22년 뭐 11월 12월에 좋은 직장이 나오면 이렇게 가라.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면 이 아들에게 야 네가 지금 최고로 원하고 좋은 데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서 이력서 내보라고 하세요. 그러나 한 단계 낮은 데서 오히려 부르면 그쪽 원하는 데는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단계 낮은 데를 가는 게 좋지. 나는 내가 지금 다 박사과정 받고 막 아니면 있는데 석사를 마치고 있는데 나를 좋은 데서 불러줘야지 하면 이건 웃기는 소리야. 올해 같은 경우는 뭐냐 나를 좋은 곳에서 불러들일 수 있는 확률이 좀 적어. 그러니까 나 거기만을 선택하려고 하면 뭐냐 놀아야 돼 이 말이에요. 왜? 안 불러주니까. 산 중에서 조정에서 나를 불러주기를 기다리면서 산속에서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오히려 낮은 데를 들어가서라도 하면서 거기서 약간 1년, 2년이라도 잠깐 조금은 그 흐름을 읽다가 다시 원서를 내라는 거죠. 이력서를요. 내년 하반기에. 아시죠? 네. 결혼 이야기 참고하고 있어요. 그 시기. 네. 다른 근데 건... 직업은 뭐... 저는 그쪽 계속 가야죠. 아니요, 그쪽을 가는데 뭐 이렇게 뭐 대기업이냐, 뭐 연구원이냐, 뭐 이런 것 여기는 이제 축이라는 것이 있어 축. 네. 이거 토약 토, 이게 직장 자리거든요. 네. 직장 자리 토의 기운 자체가 있어 그래서 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태생들은 연구직으로 가는 게 좋아요. 사주팔자가 조금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니까 그래서 이 축은 곧장이라 그래요. 공부의 곡. 그러니까 연구 쪽으로 파지는 건 좋다 이걸 이야기하죠. 근데 그런 것도 연구직도 제가 보기에는 이 아까 22년도 이후 그렇게 들어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35세가 돼야 좀 그 문제가 제대로 좀 밝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연구직으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해도 좀 신통치가 않은데 이때 운에 흐르시면은 괜찮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런 태생들은 어디 영업하고 이런 거 안 됩니다. 성격 자체가. 알아요. 네.
안 돼요. 얼굴에 표시 다 나요. 그래서 연구하고 맑은 이게 선비격이거든. 그래서 연구 쪽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아시죠? 궁금한 것. 건강 문제는 지금 저는 다른 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아버지에 대한 건강 문제를 좀 참고하러 나와요. 아버지 수술 안 했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네. 아버지가 오히려 여기서는 조금 좀 뭔가 좋지가 않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건강, 아버지에 대한 어떤 좀 그 좋지 않은 그 사업적이나 이런 거나 뭔가 이런 것에서요? 사업은 계속 10년 전부터 안 좋았고요.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의미가 그런 거, 그 아버지에 대한. 그래서 그런 이 아들에 대한 건강 문제보다 오히려 아버지에 대한 거. 그걸 이야기해주고 이제 이것이 이 사주에서는 이 엄마입니다. 토가 엄마예요. 엄마가 이런 사주는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 아들은 제발 좀 떨어져 살아라. 계속 군대 이후에는 군대 고등학교까지 하고 계속 떨어져 살아요. 네, 계속 떨어져 사세요. 결혼 시켜서도 니들은 저기 멀리 가서 살고. 아, 그러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좋아요. 아셨죠? 그럼 결혼해서는 잘 살겠어요? 이제 그것은 이제 궁합으로 놓고 봐줘야 돼요. 궁합으로 이제 그것도 그 아가씨도 이제 지금으로 봤을 때는. 올 10월에서 내년 10월까지만 잘 예를 들면은 서로 사귐을 잘 지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민년에 결혼으로 가는 쪽으로 해줘라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나 그 이민년으로 갔을 때 이제 결혼 문제에 대한 것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아셨죠? 예, 그래요. 잘 참고해 오세요.